잘 보이는 학생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괜찮아요? 잘 보여요? 좋아요. 괜찮아요. 혹시 내가 너무 끊긴다. 내가 말이 아, 이, 오, 아, 이 끊기고 있다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은 혹시라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어요. 아이디어 레알 띵강. 좋아요. 아이디어 무야호. 그만큼 잘 가르친다는 거지. 화이팅 합시다. 인강에서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썰을 잘 못 풀어요. 왜냐면 이게 피디님과 저 혼자 있다 보니까 피디님께서 워낙 또 잘 찍어주신단 말이죠. 무표정으로.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제가 PD님께 바로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조금 그렇기는 해서 조금 이제 우리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선생님 너무 수업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선생님 너무 썰이 없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. 오늘 제가 또 이걸 준비하면서 가져왔습니다. 플래너예요. 제 플래너.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플래너인데 메가스터디 플래너예요. 그 당시에도 이제 저는 피부터 푸른 피 그래서 내가였죠. 그쵸?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제가 썼던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볼 건데 그래서 메가야들이죠. 이걸 산다고요? 그래요. 네 과목을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. 과탐을. 과탐을 이제 물화생, 화투 이렇게 네 과목을 전국적으로 공부하던 시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?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어를 난 너무 싫어해서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 수학이 싫어요. 제 입장에선 국어가 싫어요 이거였어. 그래서 세대 차이 안 나요. 이별승 학생 안 납니다. 안 나요. 등차 시열의 합이라는 부분을 한 번만 할게요. 우리 그래도 힐링 타임이긴 한데 안 할 순 없잖아. 그쵸? 안 할 순 없잖아. 그래서 우리 딱 지금 몇 분이죠? 25분? 25분이니까 딱 저한테 한 7분? 7분에서 한 10분? 이 정도만 조금 시간을 주세요.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이런 기회가 있겠지만 파이널 가서 우리가 이제 6월, 9월이 지나서 만약에 다음 달이 수능이야. 그래, 다음 달이 수능인데 선생님, 나 아직도 등차 시랩을 모르겠는데? 파이팅 하자. 안 돼요. 그럼 안 돼요. 그럼 안 돼요. 그래서 그때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 공부가 좀 됐을 거란 말이야. 아, 이런 조건 나왔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기출에서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고민하는 게 맞죠. 나중에 파이널 가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직접 해보는 게 맞아요. 언제? 기출 완료됐을 때. 내가 대략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낼 수 있을 때. 알았죠?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리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첫 번째로 아직 우리가 킬러 문제를 제대로 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아닐 수 있어요. 커넥션 늘어야지 그럼. 좋아요. 김별훈 학생. 고마워요. 킬러 문제가 안 풀린다? 커넥션 듣자. 또는 김기현의 기출 생각집. 또 괜찮아요. 그래요. 거기 안에 킬러 문제까지 다 들어있으니까. 지금 저에 대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? 괜찮아요. 좋아요. 그럼 두 번째, 킬러 문제가 내가 만약에 막힌다 싶은 친구들은 아직 우리가 킬러 문제를 제대로 풀 실력이 아직 안 됐을 수 있어요.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. 차근차근 가셔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킬러 문제가 잘 안 풀린다? 앞에 있는 4점짜리 먼저 제대로 푸세요. 그리고 만약에 아직 4점짜리 기출문제가 안 풀린다? 그럼 3점짜리를 먼저 풀거나 내신에서 많이 풀었던 유형별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.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푸세요. 그게 정말로 우리가 킬러까지 가기 위한 정말로 초석 단계가 된단 말이죠. 열심히 풉시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가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선생님, 옆에 친구들은 벌써 커넥션 듣고 또는 기출문제 4점짜리 킬러까지 다 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아이디어를 듣고 있는데 또는 선생님 저 아직도 아이디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? 첫 번째로 빠른 거 아니죠. 빠른 거 아닌 거 맞아요. 인정하셔야 돼요. 그런데 내가 느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중간 단계를 갑자기 넘어서서 뒷부분부터 하면 무조건 중간에 그 기초 부실 공사가 됐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무조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늦은 만큼 빡세게 하셔야지. 늦었다고 해서 가운데를 내가 스킵하고 넘어간다? 그럼 내 성적도 안 돼요. 안 나오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막 커뮤니티에 선생님 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? 이거 들어도 될까요? 그럴리 시간에 인강 드립시다. 고민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풉시다.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해야지. 정말로. 이제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훅훅 하면 선생님 벌써 내일이 6월이에요. 훅훅 하면 선생님 제가 6월을 망했는데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나요?
이런 고민하시면 안 돼요. 이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. 알았죠?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정말로 빠르게 가요. 정말로 빠르게 가니까 내가 오늘 하루 정말로 열심히 살았나? 이번 일주일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나? 라는 거 한 번씩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알았죠? 고마워요.